I'm Dr. Key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주식 기초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매수 포인트의 중요성 그리고 매도 포인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구독자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휴스티를 매수했다. 매수 단가가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쓴소리를 했습니다. 자, 거기서 사면 되겠느냐. 매수 포인트 너무 잘못됐다. 특히 이분이 자꾸 이렇게 꼭대기에 사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르고도 오를 만큼 올랐는데 12,600원에서 24,000원까지 올랐으면 따블이 올랐는데 하루 빠진다고 거기서 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했다. 그래서 전일 질문 주셨어요. 그래서 20일 못 지키면 팔아야 된다 했는데 일 때문에 지금 팔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10% 빠져버렸습니다. 시장이 폭락하니까요. 자, 그래서 매수 포인트 지인이 알려줬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매수 포인트가 나왔는지 고점된지 아닌지 잘 파악을 하셔라.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해야 되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면 20일선이 가장 중요한 지지선인데 여기를 깨면 던져야 된다 했거든요. 근데 일 때문에 못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일 때문에 못 던진 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거부터 먼저 정리하고 말씀드리자면 밑으로 더 빠지면 15,600원 그리고 15,300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음봉이 너무 커요. 너무. 그러나 여기는 15,000원대는 한 번 정도는 수도 배줄 것 같은데 내일이라도 정리하시는 게 더 나아 보이긴 한데 굳이 뭐 그렇게 하겠다면 여기서 반등 시도 나와가지고 지금보다는 좀 더 반등 한번 줄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자, 올라가도 18,500원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 18,500원에서 19,000원 올라가기 힘들다. 이렇게 판단 듭니다.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직장인들 일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 분은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우량주 가지고 아침에 한번, 점심시간 때 한번, 그리고 장 마칠 때 종가권에 한번 보고도 큰 부담이 없는 걸 해야지 하루에 10%씩 막 빠지고 막 날라댕기고 하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올랐는가. 29% 상한가 갔네. 상한가 이후에 얼마 밀린 줄 아십니까? 6% 이상 밀렸네. 그러면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락하면 이런 데 사든지 이런 데 사든지 완전 상한가 가고 난 다음에 사면 먹으면 얼마를 먹겠다고. 이렇게 흔들림 심한 걸 하면 안 된다. 그럼 제 친구의 예를 들어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친구가 이걸 갖고 있어요. 아진산업이라고. 자, 이거 뭐 살만합니까? 우하향 아닙니까? 닥터K가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그래도 짧게 팁을 좀 가지고 하면 좋다 싶어서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2,3,4까지 했잖아요. 자, 1 뭔가 하면 우상향하는 종목을 적당한 가격, 적당한 가격이란 것은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내고 중심선인 20일 이평선에 딱 지지되는 거 확인하고 사는 거, 거기에서 목표치까지 적당히 들고 가라. 이게 1이고 2는 그냥 그 상황에서 20일 올라탄 매수, 20일 깨지면 매도, 그게 2고요 3은 그렇게 하니 먹은 거 더하는 경우가 많네. 그러면 목표치 인근까지 넣으면 5일선 깨는 장대음봉 넣으면 이격이 크니까 그때 차익 실현 먼저 하는 거. 팁 3. 팁 4는 목표치까지도 넣고 위로 윗꼬리 막 달고 하면 선제적으로 먼저 예측 매도, 그게 팁 4입니다. 그것만 알아도 지우가 충분하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충분한지 안 한지는 여러분 한번 공부해 보세요. 자, 그래서 우상향 맞습니까? 아니죠. 우하향입니다. 그리고 언제 샀는가 하면요, 여기서 샀습니다. 희한하게 최고점 잡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 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직장인이고 외근 자주 다닙니다. 일하는 사람이 이런 거 사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여기 인근에서 유상증자 받을까 그러더라고요. 받지 마라 그랬어요. 유상증자 하면 무상증자로 보너스까지 주니까 적당히 한 3천원 후반까지 올라가면 내 본전 된다 하더라고요. 그 본전 잘 안 줄 건데 내가 그랬거든요. 안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이 보십시오. 윗골이 엄청나게 올라가다가 다 밀린 거거든요. 이런 거는 직장인이 하면 안 되고 딱 쳐다볼 수 있는 사람만 해야 되고 그것도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락 추세니까. 그러면 그 친구가 하나 더 갖고 있었어요. 제가 이거 사라 그랬거든. 차라리 이거 팔 앞에 거 팔고 아진사도 팔고 대우부품 사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거는 불로소권이었거든요. 저별큰뭐 하락 없잖아요, 그죠? 이게 추세가 더 낫지 않습니까? 제 말대로 했으면 이게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팔고 이거 샀으면. 근데 이거 팔고 그거 엎어치기 했어요. 돈더 빌려가지고 몇천만 물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입니다. 왜이 종목 해락하겠습니까? 적어도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렇게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조정받기 전이었거든요. 여기인 건입니다. 여기인 건. 차라리 이거 사가지고 반등 시도 나올 때 한번 짧게 끊고 나오고 하는 게더 낫다 했거든요. 한참 됐으니까 방송 돌려보면 나올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 우상향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나도 되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채팅 되나 이 말입니까? 박중현님, 채팅 되네요. 생방송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매수 포인트와 종목 선택이 중요한가, 그것이 승패를 가르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오류는 뭔가 하면요, 자, 내가 대박을 먹고 싶어 이런 데서. 이건 좀 다릅니다. 추세가 좀 좋기 때문에. 자, 그 종목 있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제가 방송했던 거다 올려놨어요. 이게 종목에. 이거 뭐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어요. 여긴가부터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분이 설명을. 제가 방송을. 왜 이런 거 아시죠? 시장이 그때 날라갔거든요. 2007년 날라갔잖아요. 시장 날라가는데 이렇게 바닥 팍팍 기면 좋은 거 같아요? 안 좋은 거 같아요? 뭐 소액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긴 하는데 소액이라도 타이밍 나왔을 때 해야지. 이렇게 팍팍 기다 올라갑니까? 밑으로 빠졌잖아, 그죠? 이런 거 자꾸 하려고 그런다고요. 왜? 여기서 뭐 대박 치고 가는 종목들 눈에 본거 있거든요. 몇 퍼센트 뭐 10배 수익 이런 거 현혹 돼가지고 그런 거 자꾸 노린다고요. 10배 수익이 평생에 한번 나올까 말까인데 그런 거 노리시면 안 된다니까요. 3%짜리 차근차근 모아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접근하면 안 된다. 어떤 거 접근해라? 적어도 우상향하는 거 해라. 우상향하는 건 이렇게 기회를 줍니다. 한번 깨져도 재반등 기회를 준다니까요. 닥터 K는 이거 사고 싶은데 자꾸 쭉쭉 올라가니까 제가 못 샀어요. 제발 조정 안 받아라. 딱 기다리라. 조정 딱 받았잖아요. 바로 사라 그랬어요. 사자마자 11% 먹잖아요. 딱 이틀 만에. 그리고 뒤늦게는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팔아먹는다 그랬어요. 또 언제 사느냐? 여기 밑에 밀리면 또 삽니다. 왜냐하면 한번더 바운드 줄 거거든요. 몇번 왔다 갔다 하다가 눈치 딱 보고 밑으로 깨질지 올라갈지 판단해야 됩니다. 이거 잘안 깨질 거예요, 아마. 왜? 외국인이 막 썰어 담네요? 잘안 죽어요, 이거. 그런 거 판단해 보면 매수 포인트 잘 잡을 수 있다. 자, 지우가라니까 좀 그런데 지우님이 카페 24 살까요 했거든요. 관심 있는데 언제 사면 될까요? 사지 마. 왜?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사지 마. 14만 8천까지 밀려주면 여기서 반도 딱 되고 빨간 거 나오면 딱 사가지고 위에 17만 건까지 적당하게 팔아먹는 거. 이거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대박 날랐거든요. 그것도 스무스하게 천천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한 번에 푹푹푹 안 죽어요. 대형 악재 없으면. 그럼 여기서 사는 거예요. 샀는데 악재 나오고 빠지면 팔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대응할 수 있다. 자, 우상향 아닙니까? 우상향. 우상향 아닌 거 사라는 거잘 없어요. 자, 있기는 있습니다. 중장기는 우상향 아니라도 사랍니다. 이렇게. 저점 부위면 현대차 보이시죠? 이거 한 달에 한번 사가지고 2년, 3년 들고 갈수 있다고 한다. 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현대차 5년 후에 밑에 있을까요? 저는 위에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5년 후에 20만, 30만 가 있을지 몰라요. 지금은 힘들지만, 이런 거는 포트폴리오에 넣어가야 됩니다. 이런 데 꼭대기 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자, 월봉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런 데 곱대기 말고요. 적당하잖아요. 이거 피보나치로 하면 딱 61.8%입니다. 자, 여기가 상승 아닙니까? 딱 하면 618. 이런 거 보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다 지지하잖아요. 뭐가 가장 좋다? 38.2%가 여기서 지지했을 때 가장 좋았죠. 근데 이게 깨지면, 자, 여기 박스권 놀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 박스에서 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만 깨면 큰 손실 없다. 한 달에 한번 정도 차근차근 사모아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매수 타이밍 중요하다. 자,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럼 우량주면 다 되나? 우량주도 안 되는 거 있거든요. SK텔레콤 한번 볼래요? 매수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까지 본전 안 오고 있습니다. 20년인가 지났는데 한번 볼까요? 50만 7천원이었어요. 지금 23만원. 반토막입니다. 언젠가면, 자, 1999년. 지금 몇년 지났어요? 20년 지났습니다. 자, 우량주 뭐, 그냥 들고 가면 되지. 되긴 뭐가 됩니까? 20년 지났는데 반토막인데.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1억 샀다 칩시다. 지금이, 예를 들어서, 그때 20년 전에 1억이면, 현재의 가치를 따지면, 뭐, 3, 4억 이상 안 되겠어요? 그런데 반토막 났으면 5천만원 됐잖아요? 그러면, 벌써, 몇억 이상을 꼴온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우량주라고 꼭대기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사면 안 된다. 절대 안갈 수도 있어요. 이거 앞으로 20년 동안 더안갈 수도 있어요. 그건 지켜봐야 되지만 50만 더안갈수 있어요. 그럼 40년 동안 본전 안간거 아닙니까? 그럼 기회 비용까지 다 생각한다면 얼마나 손실입니까? 그래서 매수 포인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7번 눌러보십시오. 아, 하하맨도 반갑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했던 이야기 해주십시오. 야, 우량주니까 괜찮아. 그냥 들고 가면. 괜찮다고? SK텔레콤만 볼래? 20년 동안 본전 안 왔거든. 안 돼. 꼭대기 사면. 이렇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안 됩니다. 꼭대기. 삼성전자는 그럼 됐을 것 같습니까? 꼭대기 280만 원 사는 사람들? 안 돼요. 안 됩니다. 삼성전자 지금 주가가 분할돼서 그렇지, 닥터캔 130만원대 이야기한 겁니다. 130만원대. 언제? 130만원대. 왜? 하락하던 추세를 단기적으로 이렇게 돌려냈어요.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면 살수 있잖아요. 말하는 거 틀린 거 있습니까? 이게 바로 닥터K가 말하는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인 겁니다. 우량주를 우상향할 때, 이 우상향하죠. 하락 추세 다 돌려내고, 이평선 딱 밀집해 해놓고 띄울 때, 이평선 20일 딱 지지하고, 이것만 해도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 주식 기초 강의 들어가시면, 최근에 120 몇회 있을 겁니다.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 2, 3, 4 있습니다. 10분씩 밖에 안 되니까, 집에 가실 때, 퇴근할 때, 보시고, 식사하시면서 잠깐 보시고 하십시오. 오늘 안에 충분히 다볼수 있습니다.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놔. 진짜로. 그리고 여기서 사가지고 아무것도 적용 안 하고 20일 올라탈 때 사가 20일 깨질 때 파는 거. 그것만 적용해도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우상향하기 때문에. 그럼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 20일 깰 때까지 팔락하니까 기다리라니까 너무 아까워. 목표치 어느 정도 나온 거는 5일선 깨는 거 이거 팔아먹으면 수익률 더날수 있다. 그런 게 1, 2, 3, 4니까 여러분도 챙겨보시고요. 130만 원 사는 게 가장 좋은데, 기관 외국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기서 꾸준히 사모았습니다. 그래가 쭉 들어가가 여기부터 팔기 시작했어, 여기부터. 그래, 한번더 띄워주고, 이제 쫙 파는데 개인들이 다 달라들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꼭대기에서 물린 사람들 아직 물렸잖아요. 만원 물렸으니까, 제 앞부분에, 방송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놨는지 분석 방송이 있으니까 그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확인하세요. 저는 전부 다 방송에 다 올려놨으니까 거짓말을 할수 없어요. 거짓말이면 밑에 댓글 남겨놓으십시오. 후라 치네 이렇게. 그리고 이러이러한 추세대로 갈 거기 때문에 54,000원 못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기 49,000원과 5만원 매수할 만하고 4만 2, 3천원대 오면 팔수 있다 해서
그것만 보고 따라가 수익 났다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 깨지면 손절을 해야죠. 그죠? 5만원 밑으로 여기 깨지면, 여기 깨지면, 시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대장주인데, 우리나라 대장주잖아요? 시장이 박살나는데 이거 뭐, 온전할 것 같아요? 이걸 박살내야 그만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밑으로. 이해되시죠? 자금을 빼나가려면 이걸 팔아야 돼요, 외국인들이. 자, 그래서, 저는 44,000원 정도 오면 한번, 삼성전자는 220만 원대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건 한번 사볼 만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44,000원 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자, 제가 좀 집중하다 보면, 강조를 하고 싶어서 말하다 보면 좀 흥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생각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키스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지 말고,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지. 윗골이 달면서 교수형. 사람 죽일 때 쓰는 교수형인데, 여기서 사서 이까지 올라간 거 가만 지켜봤다 그러거든요. 다 토해고, 그 다음날 빠지고, 지금 반토막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판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잖아요. 내 같으면 여기서 산다. 여기서 사야지. 여기서 사면 안 된다는데, 지금 사고 나니까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같은 종목이라도 매수 포인트가 중요하다.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보여준다 했잖아요. 우리 진우 씨가 지금 사가지고 플러스 났잖아요. 5% 이상 플러스 났잖아요. 4.8%인가. 닥터 K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다 보여드립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 중요하다. 암만 우량주라도 꼭대기에서 사면 물린다. 20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반토막이다. 그러니까, 같은 종목이라도 매수 포인트 넣을 때 사고, 매도 시그널 주면, 시장이 매도 시그널을 주면 팔아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수 매도 포인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 포트폴리오 중에서 잘 가고 있는 종목 팔고 안 가는 종목 엎어치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해야 돼요. 안 가고 있는 거 팔고, 잘 가고 있는 거 오히려 추가 매수해야 돼요.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 포인트 나왔을 때 매수하고, 이렇게 이평선 인접한 지역 우상향 돌리는 지점, 그리고 이렇게 장대 음봉이나 윗골이 막 달고 하면 팔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생방송 참여하신 분들도 많아서 저도 상당히 뿌듯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열심히 방송하고 있으니까,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응원도 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반드시 누르시고요. 주위 지인들에게 주식 좀 공부하고 싶다면, 닥터K 추천하십시오. 유튜브에 그냥 닥터K 치면 됩니다. 그럼 무료 방송, 강의 엄청나게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볼거 엄청나게 많이 올려놨고, 내용들 저는 알차다고 생각합니다. 자, 꼭 공부 한번 해 보시고요. 자. 구독도 누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